자, 파일 업로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로컬호스트 8010 이제 네. 글이 무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무조건 글이 하나 생기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티클 1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는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만들 거냐면은, 자, 그런 거예요. get article by i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퍼프린트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퍼프린트가 뭐냐면 출력을 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출력을 위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무슨 차이냐면은 get article보다 좀더 자세한, 좀더 추가적인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버전으로 갖고 와줍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 거예요. 컨트롤 1을 해서 일단은 아티클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리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비슷하죠? 여태까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티클에다가 저는 이제 베이스 엔티티 요위 베이스 엔티티 네, 여기다가 베이스 엔티티에 하면 베이스 엔티티를 상속받는 모든 녀석한테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뭐라고 넣을 거냐면은 private 아니다 일단 여기다 그냥 넣을까? 뭐 넣을 거냐면은 private 그다음에 map string object 그다음에 extra라고 한 다음에 new linked hashmap 그냥 해시맵 해도 되는데 링크드 해시맵 하면은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가 보장이 돼요. 뭐지? 그다음에 여기 트랜지언트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엔티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엔티티에 들어가서 다 필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DB 필드가 되면 안 돼요. 그땐 트랜지언트 걸면은 이거는 아래 필드가 DB 필드로 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빌더 빌더 점 디폴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빌더 패턴으로 만들었을 때 얘가 널이 되지 않도록 아무튼 이렇게 바로 초기화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요걸 붙여주면 좋습니다. 빌더 패턴을 안 쓰면 상관없는데 빌더 패턴을 여기서 쓰기 때문에 요걸 붙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아티클에다가 get extra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put 해보고 여기다가 부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DTO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앱에 뭐라고 될까요? 앱이 단순하고 간단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티클을 네. 뭐 새로운 클래스를 옮겨 담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넣어도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이는 22살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show detail에서 이제 for print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티클이 아니라 살짝 뭔가 어떤 추가 정보가 더 첨부된 녀석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extra에 보면은 나이가 22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모든 DT에 extra field 추가. 이건 약간 여분 필드예요. 약간 메모장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뭘 담을까요?